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사건은 매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하루에도 80건 가까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김보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긴 고민 끝에 어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차례 만난 남성이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하자 지난 6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뒤 범죄 수위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번호를 막 4개 정도 바꿔갖고 막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 받으면 그 상황이고 전화 진짜 하루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카톡은 뭐 스톰까지 오기도 하고 알려준 적도 없는 가족과 친척의 신상 정보까지 알아내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름은 당연히 알고 있고 저희 친척들이나 외갓집 정확한 집 주소까지 알고 그런 거였는데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 뭐라는 듯이 울리고 A씨는 어제 경찰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분리조치와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지만 고통과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저는 사실 피해와 정확히 연락을 더 이상 안 할 줄 알았어요. 전주한 사건처럼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달 초 스토킹 가해자 20대 남성 B씨는 잠정 조치를 결정하는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8일엔 신당역 사건을 아느냐, 지금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스토킹 112 신고는 하루 평균 78.8건에 달합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만큼 피해자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구속의 허들을 낮추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SBS 김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